혹시 어떤 공룡 좋아하세요? 공룡이요? 네. 나 둘리엄마 좋아합니다. 아, 둘리엄마 좋아하고 나 이제 어렸을 때는 초식을 좋아했어요. 네. 둘리엄마 그리고 트리케라톱스. 아, 이 뿔 크게 해가지고 만화 영화에서 이제 그 초식 공룡들이 참 선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참 그 초식 공룡을 좋아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 육식이들이 땡기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공룡들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공룡이 벨로시랩터. 아~ 사냥꾼들. 야, 걔네. 까까까 하는 애들. 아, 걔네들. 아, 그래. 아, 잠깐만요. 근데 누구신데? 다짜고짜. 아, 그 정도 알죠. 공룡을 물어보십니까? 혹시 티켓 있어요? 열차 아, 티켓. 아, 네. 네. 아, 티켓까지 돼야 되나요? 네, 그럼요. 아, 무인승차 있습니다. 자, 문 열렸으니까 내리세요. 예, 예, 예. 아, 누구세요? 아, 저는, 네, 곤충을 연구하고, 곤충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네, 갈루아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그 가슴에 있는 이 공룡은 누구예요? 얘는 티라노사우루스고요. 아, 티렉스? 아까 예. 무슨 공룡 좋아하는지 여쭤봤잖아요. 네. 저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무슨 공룡을 제일 좋아해요? 가장 근본이죠. 근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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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갈로아신데 네. 갈로아가 무슨 뜻이에요? 곤충 이름입니다. 곤충 중에 막 딱정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고 뭐 바퀴벌레 메뚜기 엄청 많은데 메뚜기를 좋아하지만은 갈로아벌레라고 메뚜기 친척이 있거든요. 걔에 대해 꽂혀서 필명을 갈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로아라는 곤충이 있구나. 네. 저 생물학자인데 저도 처음 들어. 생물학자도 모르는 곤충이에요. 공룡 시대 때 많았어요. 공룡 시대 잘 나가서 한 400여 쪽 있었는데 지금은 망해가지고 한 330여 쪽밖에 안 남은. 그 있긴 있는 거네요. 네. 동굴이나 뭐 고산지에만 남아 있는 되게 멸안되는 애들. 왜냐면 얘가 빙하기 때 아 빙하가 왔다 앞으로 지구는 추워질 거다 해서 추위에 적응했어요. 근데 더워지고 있죠.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망하는 코인 아마 멀쩡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그 찜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네. 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에 미쳐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곤충을 전공한다면서 공룡에 대해서는 또 왜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갈로아블레가 공룡 시대 때 많았다 했잖아요. 네네. 곤충을 보다 보면 얘네가 공룡은 역사가 한 2억 4천만 년밖에 안 되는데 곤충은 4억 년 됐어요. 오래됐지. 공룡 시대 때도 그 역사가 있고요. 또 얘네 곤충을 보다 보면 계속 옆에 곤충 화석을 보게 되고 옆에 공룡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공룡 찍혀 있다 보면은 어린 시절 그 좋아하던 공룡이 다시 떠오르게 돼요. 근데 지금 약간의 그렇지. 이 무브먼트가 주라기 공원에서 나온 공룡 같아요. 약간. 어릴 때 다들 그 공룡기라는 게 있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공룡기가 그 약간 멈추지 않고 계속 왔다라 사실 근데 이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는 공룡인데 지금은 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룡 덕후는 왜 있는 건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 공룡. 엎어졌으니까 좀 더 상상하게 되고 크고 아름답고 막 아까 영화의 맛을 집중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막 괜히 영화 봐서 영화 보러 갔는데 막 그렇지. 괜히 그 공룡의 아가리만 봐도 그 이빨 봐도 막 흥분되고. 좋다. 게임에 괜히 그 공룡이 이빨 쩍 벌리고 있으면 괜히 집중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되면 침착이 되잖아요. 왜 좋아하게 되지? 그렇지. 그런 적도 중에 저도 약간 아마추어적 덕후긴 하지만 그 공룡의 매력을 진짜 이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네. 신비롭고 진짜. 네. 왜냐면 저는 곤충 쪽이기 때문에. 리얼 공룡 덕후, 그 정말 리얼 공룡 덕후라고 하면 되죠. 공룡 박사님. 성덕을. 네, 성덕. 네. 아, 진짜로 박사. 아, 공룡만 연구하실. 그럼 약간 그 주라기 공원의 샘닐 같은 분. 그렇죠. 오, 오셨네. 예. 들어오세요. 공룡이다. 오케이. 야, 찜 냄새 난다. 아, 진짜. 아, 살아있네. 아, 좋아. 내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이야. 아, 좋습니다. 박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의 진정한 슈퍼스타인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는
박진영 박사로 갑니다. 아, 박진영 박사. 네. 공룡아, 날 떠나지 마. JYP. 아, 이쪽이 이제 과학자 쪽의 JYP.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공룡을 연구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혹시 우리 박사님은 그러면 어떤 공룡을 연구하십니까? 티라노사우루스냐, 뭐 트리케라톱스냐, 아니면 뭐 작은 애들, 큰 애들, 어떤 애들을 주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갑옷 공룡을 가보죠? 갑옷 공룡. 갑옷 공룡? 그러니까 약간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 공룡 애들. 뒤에 이렇게 갑옷 입은 애들. 오, 뭘 꺼내시는데요? 아유, 갑옷 공룡이 말로 뭐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보여줘요? 네, 갑옷 공룡이에요. 아, 예, 예, 알자. 아, 얘가 갑옷 공룡이에요. 네. 딱딱한 애들. 어, 이걸로 공격하잖아. 아, 이거 영화에서 봤거든. 이걸로 빡빡빡 싸다리 때리잖아요. 얘 이름이 뭐죠? 이 친구는 주울이에요. 주울. 주울? 주울. 네. 왜 주울이에요? 그 고스트바스터즈에 보면은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악마견. 알죠.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시아에서 발견된 갑옷 공룡의 진화 계통. 몇 종류나 됩니까? 아시아 쪽의 갑옷 공룡. 아시아 쪽에서요. 제가 일단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몽골의 갑옷 공룡인데요. 오, 예. 네, 총 10종이에요. 10종. 아, 10종이 네. 10종이나 발견했대요. 몽골에서만? 예. 한 종을 명명하기도 했고요. 어, 본인 이름을 지었어요? 네. 직접. 아, 여기도 먼저 내가 발견하면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이 이제. 오, 대박이다. 영광이네. 그렇죠. 대단한 분이야. 진영이 뭐 이런 걸로 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JYP 사우루스. 어떻게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아, 저는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로 지었어요. 뭐 주문 같은데요? 타르키아? 네. 네. 주문 같은데. 타르키아라는 거는 사실 이게 뇌를 의미하는데요. 처음에 이 공룡이 발견됐을 때 뇌를 감싸는 뼈가 발견이 됐어요. 두개골 같은 거? 네, 두개골의 일부죠. 뇌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은 다른 갑옷 공룡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요. 타르키아라는 이름이 먼저 붙여졌었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종의 타르키아를 제가 저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그러니까 타티아나 토마노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먼저 번에 갑옷 공룡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성함을 따서 이제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리스펙을 집어넣네. 그 저기 천문학에서 이제 칼 세이건 뭐 이름 붙여준 그러니까, 그런 천체들 있는 것처럼. 약간 그 리스펙을 담아가지고 내 이름만 다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약간 그 갑옷 공룡을 제일 처음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 참 된 분이네. 원래 이렇게 덕후들이 참 매너들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은 언제부터 공룡에 빠지신 거예요? 언제부터 공룡 덕후가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3살 때부터 공룡. 3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아, 저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아, 부모님 얘기해 주시죠. 부모님 얘기해 주셨죠. 네, 공룡 끌어안고 잤다. 네. 우리 진영이 공룡 끌어안고 잤어.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보여줬던 그 디즈니 만화가 있어요. 네. 판타지아라고 하는 디즈니 만화. 아, 알죠. 네.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테고사우루스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보통 그때 당시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요, 다들 티라노사우루스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그 공룡의 왕인 티라노사우루스랑 맞서 싸운 그 스테고사우루스가 저는 멋있더라고요. 단골 기질 있으시네. 스테고사우루스가 막 뒤에서 꼬리로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이게 트렉스. 이렇게 싸우는 거야. 세 살 때 이걸 보고. 아,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얘 응원했죠. 그런 거지. 네. 얘를 응원하신 거야. 원래 사실은 같이 살았던 공룡은 아니에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 서로 만날 일이 없었다는 만날 일이 없었을 뿐더러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아있을 때는 얘는 이미 화석이에요. 아, 심지어 네. 화석화됐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하니까 얘들은 이제 만나게 해준 거구나. 네. 드라마틱하게. 네. 옛날에 BBC 다큐멘터리 중에 네. 워킹 위스 다이너서라고 있었어요. 그게 카세트 테이프로 있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네. 비디오 테이프 이거는 네. 노란색이었나요? 네. 노란색. 아, 노란색의 초록색. 노란색이야.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로 그게 네. BBC가 자연 다큐 많이 만들잖아요. 여러분. 네.
그 데이비드 어텐버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 look at this bird 하면 그 한국어로 아 너무 멋있고 재밌죠 하면서 막 겁이 나오고 그 있잖아요. 아니, 안 봤는데도 너무 보는 것 같네. 예예예. 다 너무 잘 만들잖아요. 어, 예, 예. 그걸 이제 야, CG로 공룡 만들면 멋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많지만은 어, 옛날에 그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희귀했죠. 네. 뭐였지. 어린 시절에 사실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짜 뭐 보지는 못했지만 공룡을 익히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공룡은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뭐요? 하나는 크다. 크다 일단. 아 심리학자인데 아,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인정. 것 같은. 너무 커.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원래 당연한 거를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맞아 커요. 네. 크고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이랑 다르게 생겼다. 그리고 멸종했다. 정확 그냥 딱 집어서 얘기를 잘해줬네.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계속 공룡도 뭐 접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포켓몬 종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티니핀. 예예예. 화산핑. 예예예. 저는 사랑의 수염핑이거든요. 사랑의 수염핑, 안경핑. 요즘 애들은 그렇게 종류도 많은 그 포켓몬 티니핑도 이름을 다 어느 정도 외우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포켓몬이든 티니핑은 이름이 그래도 좀 짧아가지고 외우기가 좀 쉽기라도 한데 공룡은 이름이 무진장 길잖아요. 그거 어렵잖아. 근데 왜 공룡만 그렇게 이름을 길게 뺀 거예요?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생물한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명이고요. 하나는 학명이에요. 학명. 아 그렇지. 인간. 아 그죠. 호모사피엔스. 네,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지만 인간이라고 부르고 네. 개를 갖다 놓고도 멍멍이, 댕댕이, 쿠키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학계에서는 타니스, 루프스, 파밀리아리스. 사자가 판테라 레오. 그다음 호랑이가 판테라 티그리스거든요. 원래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학명이야. 학명이야? 그럼 그 규칙인가요? 딱 정해놓는. 네,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동물을 뭐라고 부를지를 정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뭐 환경이 변화했을 때 거기 환경에 사는 동물이 뭐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종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학명 있기 전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빨간색에 노란색에 좀 봐 다른 뭐 계속 뭐 엄청 길게 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카를 폰 린네라는 스웨덴 사람이 1758년에 딱 세 글자로 짓자, 두 글자, 세 글자로 짓자. 라틴어하자, 통일하자. 절대 불변하지 않는 라틴어나 그리스어. 딱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불변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안 쓰는 언어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럼 뭘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호모 사피엔스로 하든가,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든가, 뭐 메뚜기는 뭐 로코타 그라스, 뭐 로코사 미라토리 하든가 이렇게 막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만 규칙을 막 지었어요. 그래서 막 듣기에는 아름다운 발음으로 하든가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근데 터르켈 할 때 있잖아요. 터르켈 할 때 있잖아요. 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린네도 안 지켰어요. 린네가 안 지켰어요? 네, 린네도 그 린네가 그 자기 짝사랑하던 유부녀가 있었거든요. 그 짝사랑하던 유부녀가 있었는데 또 금지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 남아공에서 그 식물 채집하던 몬소니아 부인을 사랑하셔가지고 네. 그 남아공에 있는 지프리 손과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몬소니아라 붙여듣기도 하고 몬손. 린네가 스웨덴 식물원장이었거든요. 식물원장의 자기 선배가 이름이 마그놀이었어요. 마그놀 이름 따서 그 목열이 마그놀리아죠. 마그놀리아. 예, 매그놀리아. 매그놀리아.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에 관련돼 있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름 같은 거는 라틴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사는 물자라 성명이 물자루스고요. 물자루스. 네, 물자루스 이렇게 돼 있고요. 잠자리 중에 잠자리 이렇게 있어요. 잠자리? 잠자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룡은 우리나라에 딱히 밝혀진 게 있긴 하지만은 라틴어식으로 잘 짓고 있기 때문에 공룡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통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바퀴 개펄로 싸우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다.
원래 동물들은 다 바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일단은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식물이 이제 진화하면서 육상이 땅이 이제 식물로 뒤덮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호도 할 수 있고 올라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류 계통으로부터 이제 양서류 계통이 진화를 개구리 같은 양서류 계통이 진화를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양서류 계통 중에 한 계통이 진화한 것이 이제 양막류라고 해서 양막류 네 양막류가 네. 되게 중요한 그 키워드인데 네. 양막류에 공룡을 포함한 우리가 파충류라고 부르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 뭐 코끼리 호랑이 같은 포유류들 그다음 새 조류들이 다 양막류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양막? 양막이라고 하는 게 양수 있잖아요. 양수를 감싸는 막이란 뜻이에요. 물 속에 차 있다라는 거구나. 알도 공룡 알이나 아니면 계란을 봤을 때 사실은 그 막 속에 양수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새끼가 들어있는 거죠. 아. 양막류의 진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육상에 올라왔을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새끼들이 스스로 물을 획득할 수 있기 전까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알 속 혹은 뱃 속에다가 바다를 만들어 준 거죠. 아.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이게 질문이 진화 양막류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문은 포유류가 되고 한 가문은 파충류랑 조류가 나왔는데 왜 먼저 공룡이 성공했을까? 그때 사자가 나오지 않고 왜 공룡부터 시작이 됐냐? 아, 근데 그때 포유류가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포유류의 조상에 해당된 애들이 있었거든요. 원시 단국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사실 먼저 번성을 했어요. 포유류의 조상권에 해당되는 애들이 먼저 번성을 했다가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 그 러시아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한번 와요. 그때 걔네들이 싹 없어져요. 포유류의 직계 조상을 제외하고 적응을 못하고. 네. 생태계가 붕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때 파충류 쪽 애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적응방산을 한 거예요. 적응방산이 뭐예요? 적응방산? 적응방산은 이제 진화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적응방산. 방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찾아서 적응은 그 적응했다 하고. 네, 적응할 때. 방산은 영어로는 radiation이라고 해서 빛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온열기와 빛이 따뜻하게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생물이 갑자기 막 퍼지듯이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한다. 열이 퍼지듯이. 빈집털이. 뺏어서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물 다양성 특정한 어떤 동물 혹은 생물 계통이 폭발적으로 다양화되고 진화하 이거 되게 것이. 고급 단어네. 네. 이거 알아놓으면 괜찮겠네요. 넌 적응방산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한번 생기면서 거기에 또 살아남지 못하는 애들은 다 죽고 그렇죠. 예.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적응방산! 이 화석 기록만 가지고 보잖아요. 어떤 한 화석지에서 대부분은 사실 공룡이 나와요. 아~ 그냥 공룡만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지층에서 60%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룡은요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보통 생태계를 다 그냥 다 차지해버려요. 적은 종수를 가지고 이거를 생태적 지위 흡수라고 하거든요. 생태적 지위 흡수? 흡수. 이거 얘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그쪽에서는 깡패 같은 거네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냥 북아메리카 전역을 다 했잖아요. 아 진짜? 뭐 그러네. 걔네들은 그냥 막 나그네였지 나그네. 멕시코 쪽까지부터 네. 저 캐나다까지. 중간 크기 육식 공룡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 티라노사우루스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법자. 여기도 공룡. 넓은 땅덩 거는 그냥 싹 다 접수해가지고 공룡이 이 지구에서 그때 당시 때 짱 먹은 거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네. 범람원 환경에서 포유동물들 많이 살거든요. 초식성 포유동물들이 최대 한 96종이 공존을 해요. 지금? 네. 동물은 그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네, 포유동물들은 네. 그 정도 많은데요. 근데 공룡은 희한하게 똑같은 환경인데 많아야 뭐 10종, 20종?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망상. 먹는 게 다 비슷해서 그런 걸까요? 아,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네. 일단은 공룡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장 단계 중에 보면은 생이 게 다 달라요. 새끼랑 청소년기 때랑 어른일 때랑
생긴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생물들, 특히 포유 생물들 얘기할 때는 어떤 한 종이 특정한 이제 뭐 장소니 먹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룡 같은 경우에 모양이나 기능이 다 다르면 얘가 여러 니시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포유 동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사바나에 사는 포유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 종이 다양한 생태적 지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팔라는 키 작은 식물을 먹고 코뿔소는 뭐 키가 중간 크기 식물을 먹고 코끼리는 뭐 나무까지 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경계는 애매모호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룡 같은 경우는 한 종이 여러 지위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면은 여기에는 다른 동물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다른 동물이 되는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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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이렇게 된 거죠. 다 나이대가 다른 공룡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척추 동물들은요, 이게 일생의 대부분을 성체로 살아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공룡은요, 자기 삶의 대부분을 청소년기로 살았다가 성체 살짝 살고 죽어요. 야, 청소년기가 굉장히 길구나.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거침없고 무섭네. 질풍노도를 그냥. 네. 그러니까 애들이 거치지, 거칠지. 얘네들은 그럼 청소년기 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성으로 성숙돼 산란하죠. 그런데도 청소년기인데도 네. 짝짓기를 하는데도 어른들은 인정을 못 받는. 공룡이 짝짓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 얘를 또 구애를 구애 방법이 있는지 짝짓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해. 모르는 상태에서 뭐든지 나무를 뭐 벽으로 긁었든지 뭐예요? 방법 뭐 아는 거 있습니까? 못 봤잖아. 오늘 새 보면 얼마나 구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 하잖아요. 이렇게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고 그 서대문자 해상박물관에 네. 보면 커다란 육식공룡 있어요. 네. 등에 이렇게 돌기 있어가지고 네. 멋있는 육식공룡인데 걔네로 추정되는 그 발자국 화석 보면 이렇게 긁은 게 있는데 이게 연타로? 네, 연타로. 얘네가 뭐 땅 파서 이게 뭐 그 알 나올려 긁은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가 이상하다. 뭔가 정말 그 구애용으로 긁은 거 아닐까 하는. 내가 공룡이야. 뭐 구애는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공룡들을 보잖아요. 성대모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했을까? 성대모사요? 뭐야? 공룡 성대모사요? 오, 이랬을 수도 있네. 제 머릿속에 공룡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벨로시를 또 진짜 잘하더라. 뭐 하는 것처럼. 그럼 청소년기 내내 그 짝짓기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죠. 와. 해마다 최소 한 번은 산란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가 작다 했잖아요. 포유동물은 새끼가 크기 때문에 많이 못 낳아요. 코끼리는 많이 낳아야 두 마리예요. 그렇죠. 파충류는 한 번에 알을 많이 낳겠죠. 그러니까 그 덩치 큰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은 한 번에 50개 정도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와, 개구리예요, 개구리. 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근데 알은 작아요. 그러면 많이 낳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또 살아남는 애들은 몇 안 되겠죠. 몇 안 되겠죠. 네. 거북이처럼. 개복치마녀. 청소년기가 길어가지고 좀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일단은요, 그 청소년기가 긴 거랑 그 생태적 지위 흡수랑 또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이 멸망하는데 한몫해요. 생태계가 붕괴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먹을 게 포유류가 족이 많은데 두 종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변화가 있으면은 그 공룡 같은 경우는 아예 싸그리 멸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싸그리. 네. 싸그리. 공룡의 가장 큰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가장 번성했던 시기. 가장 번성했을 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백악기 시대라고 하는. 아, 백악기 워낙 또. 근데 왜 영화는 주라기 공원이라고 지었어요? 백악기 발음이 어려워요. Cretaceous Park. 뭐라고요? Cretaceous Park. Cretaceous Park? 네. 멋이 없잖아요. 멋이 없잖아요. 네. Jurassic Park 해야지. Welcome to Jurassic Park은 약간 박명수 씨 Welcome to Jurassic Park. 이거 비슷한 건 Jurassic Park. 근데 쥬라기 때도 공룡은 있었던 거죠,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종류는요? 종류는 백악기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지 못했어요. 다양하지 못. 제일 유명한 쥐라기 공룡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이제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목 이따만하네. 막. 아, 둘리엄마, 둘리엄마. 어, 둘리엄마. 아, 둘리엄마. 약간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오, 또 나.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닌데요. 야, 쥐라기 시대 때 공룡이 많으시네. 오, 그렇지, 그렇지. 표가 아름답다. 번성했던 게.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퉁 하면 그냥 막 그 진동이 오고 여기서 이제 그 샘닐이랑 나무 위에서 이 장면 나오잖아. 이 장면 이거 나오지 나오지. 아 쥐라기가 말고 이제 백악기가 이제 공룡 정석이라 했는데 우리 대부분 지금 있는 꽃 피는 식물 있잖아요. 네. 이게 백악기 때 나와서 그렇거든요. 아 이미 네네. 그래서 이제 속지 식물이라고 하죠. 네. 피자 식물이라고도 하는데 피자께서 피자 식물 아니고요. 걔들 좀 쳐봤어요. 하여튼 그 얘네들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다 소나무들 있죠. 거치식물 아니면 고사리 양치식물 이끼 이런 거였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그 수분맥을 하냐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거죠. 바람에 날리면 무한정 그냥 바람에 날려서 뿌려라 수정되라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속지식물들은 꽃을 펴가지고 곤충들한테 이거 날라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공해서 속지식물들이 갑자기 모든 지구상의 식물로 대체가 돼요. 이때 90% 이상 네. 나중에 찾아요. 아, 식물들이. 네. 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다큐멘터리 일본에서 시작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는데요. 네.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 공룡은 꽃이 아름다운지 몰라서 멸종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들은 적 있어요. 그게 가설입니까? 그건 약간 그 약간 로맨스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공룡은 원래 이제 번성했던 시기에는 꽃이 없었으니까 야금야금 다 먹어서 공룡이 있는 지역의 식물들이 초토화 돼가지고 멸종하고 포유류들은 꽃을 보면 예쁘다 생각하고 얘네들 열매 보면 맛있고 똥 싸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고 그랬다는 가설도 본 적이 있어요. 공룡은 약간 그냥 꽃 피기 전에 그냥 식물들 씨를 말렸다라는 거고 포유류들은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다. 근데 공룡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보여주셨지만 공룡 화석을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공룡은 왜 그렇게 큰 거예요? 아까 속지식물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엔 다 막 소나무 이런 거예요. 소나무. 소나무 먹기 편해요? 먹기 어렵잖아요. 까끌까끌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요 곤충도 이파리 깔까 먹어요. 오늘날 그 식물들은 곤충이 이파리 깔까 먹지 말라고 막 독도 품고 이러지만은 옛날 소철 이런 것들은 되게 먹기 어려워요. 굵고 이래가지고 공룡들이 먹기 빡세니까는 방법이 이제 몸집이 커집니다. 아. 왜냐면 몸집이 큰 게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몸 전체가 그냥 근데 크자고 해서 이렇게 커지나? 이렇게 되나? 아 나도 어때 커지죠? 키가 너무 커지고 싶었어. 근데 아니 너야 커지. 그 공룡이 그러면 약간 커진 게 약간 막 넣어가지고 약간 비만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건가? 장이 길어야 장이. 에? 장이 길다잖아요. 장이 길다? 네. 그렇게 풀멍들이 크면은 뭐 소화도 좋지만은 일단 크면은 이런 애들이 그 아까 못 건드리고요. 아, 그렇죠. 네. 쉽게 못 건드리죠. 쉽게 못 건드리고 크면 여러 좋은 점 있는 거 맞지? 그건 맞지. 네. 그래가지고 몸집이 커지면 이런 애들도 먹으려고 커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큰 애들이 다 살아남아서 커졌겠죠, 같이. 인간 세상도 그래요. 예. 네. 일단 큰 덩치가 크면은 쉽게 못 건드려. 맞아. 맞을까 봐. 학계는 두 가지 일단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갈로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식 동물들이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커졌고 그거에 따라서 그 육식 동물들도 커졌다. 이것도 있는데요. 육식도 같이 커진 거구나. 얘네들 맞짱 뜨려면은 아, 야 우리도 키워야 된다. 야 우리도 저기 뭐야 고기 많이 먹자 이런 느낌으로. 아~ 괴물을 잡으려면 자기도 괴물이 돼야 돼. 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룡이 왜 그렇게 커졌냐를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왜 오늘날의 대형 그 초식성 초식동물들은 왜 공룡만큼 안 크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포유류는 왜 공룡만큼 안 커진 겁니까? 이유가 일단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요. 몸집이 큰 새끼를 낳아요. 네. 몸집이 큰 새끼를 몸에서 만들어서 낳아서 키워요. 이게 되게 생존에 유리해요. 왜냐면은 새끼를 오래 크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면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 발달돼 있고.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도요. 태어나면 몸무게가 100kg이 넘어요. 태어났을 때 몸무게 100kg가 넘어요? 네. 사바나에서 갓 태어난 아프리카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제가 알기로는 뭐 사자 정도? 하이에나? 나머지 뭐 자카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안 되지 게임. 네, 하이에나 안 돼요. 안 될걸?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정도고요. 네. 가끔 저기 인터넷 보면은 기린 그 다자란 성인만 해요. 그렇지. 네.
여기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큰 새끼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아,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알이 보통 임신 기간이 한 1년 되고요. 그렇지. 사람이 한 300일 안 되잖아요. 200 270일 정도 되는데 코끼리가 한 2년 오래 새끼를 키워야 되거든요. 다 그 임신 기간이 네. 다 있는 거예요. 네. 큰 새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낳지도 못해요. 포유류는 새끼를 크게 낳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공룡은 새끼는 어때요? 새끼 사이즈는 좀 작습니까? 공룡은요 새끼를 굉장히 작게 낳아요. 알을 낳죠. 일단 알을 낳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중에서 가장 그래도 몸집이 큰 게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아르겐티노사우루스. 그 공룡 자체는 이제 몸 길이가 한 40m 되고요. 와 엄청 크네. 40m가 그 대왕고래보다 더 크네요. 몸무게는 90톤에서 많이 나가면 한 100톤까지는 나가서 그렇게 했지. 네. 40m짜리인데 뭐 그 정도 나가겠죠. 근데 이 공룡의 새끼는요 새끼 고양이만 해요. 너무 작은데? 네. 새끼를 작게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알은 크게 만들기가 되게 없지.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은 알이 만약에 커진다면은 그 안에 있는 새끼도 몸 이게 맞아.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알 껍질이. 알 껍질이. 예를 들면 닭이 알을 낳는데 계란이 아니라 타조알이면 말이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타조알이 큰 대신에 그렇게 단단하구나. 그렇지. 그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 그것도 자연의 섬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알 중 하나예요. 뭐 더 큰 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큰 알들은 이제 뭐 멜론 만화든지 크면은 뭐 그 무뿌리 만한. 공룡 알들이요? 네. 근데 그렇게 작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커져요? 커지는 속도는 빠르면 그것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크니까는 야 얘들 한 200살 살겠구만 이랬는데 아, 맞아요. 200살 막 300살까지 살았을 걸 봤는데 진짜? 대부분의 공룡은요 20살을 못 채웠어요. 진짜로요? 제일 오래 공룡의 나이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공룡의 뼈를 썰으면요 그 안에 성장선이 있어요. 나이테처럼 성장선까지 보아요. 네.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그거를 세면은 이 공룡이 몇 살 때 죽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몇 살 살아요? 저기 뭐... 제일 오래 사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네. 역시 채식이네. 채식을.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공룡은 되게 작다고 했고 네네. 얘는 큰데 수명은 짧아요. 그 얘기는 엄청 빨리 자랐다는 걸 얘기해서 계속 빨리 자랐구나. 계속 먹었을 거예요. 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걸 또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빨리 자랄 때는 1년에 몸무게가 거의 한 700kg 정도는. 1년에 700kg면 진짜 엄청 먹은 거네. 1년에 700kg. 예. 네. 근데 또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그 정도라면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겠죠. 샐러드만 먹고도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 때 얼른 커가지고 남들이 쉽게 공격 못하게 그 정도 사이즈 키우는 게 큰 관건이었겠어요. 그때 소행성이 충돌했던 그 시기에 포유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포유류가 살아남아서 적응 방사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퍼진 거죠. 자, 잠깐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충돌을 했는데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라진 게 아니고 사실 곤충도 있었거든요. 네. 곤충들은 끄떡 없었습니다. 바퀴벌레 끄떡 없었지. 네, 끄떡 없었고요. 지금은 끄떡 없고. 네. 그 애들은 약간 많이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한 25kg 이하의 생물들 보면 계속 공룡들이 많이 멸종했지만은 조그만 애들은 좀 살아남았죠. 그래서 조그만 포유류도 살아남았고 공룡 중에도 좀 조그만 애들은 살아남았죠. 근데 그러니까. 조류 중에도 많이 죽었거든요. 살아남은 새들이 조류들이 특징이 보면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빨이 없는 새들 맞아요. 이상 남았잖아요. 그리고 걔들 이빨이 없는 새들 특징이 씨앗을 먹는다는 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채식을 하는구나. 땅보다 그러니까 나무보다 땅이 있는 맞아요. 새가 라는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살고 생먹이가 아닌 그런 씨앗 이런 것들을 주로 주워 먹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고기 육식을 하지 않는
그 땅에 있는 뭐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은 살았다. 저 배고픈데 폐허해서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으면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되게 깐깐한 종류들 있잖아요. 네. 꼭 살아있는 도마뱀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애들은 다 죽는 거죠. 네. 이게 극한 환경이니까 극한 환경에 그렇죠. 무엇이든 주면 먹을 수 있는 애들. 파인다이닝 하면 먹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고. 공룡은 약간 태평성대를 몇 년 동안 누린 거죠? 토탈? 아, 처음 등장한 게 한 1억 4,500만 년 전이고 2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아, 야, 선생님 가르쳤다 든든하시겠어요 제가 숫자 약합니다 아, 근데 공룡 덕후들이 이 작은 걸 하나도 놓치지 않더라고 아, 이런 분들이 이제 선생님 실수하면 앞을 달지 당신이 그러고도 공룡 전문가입니까? 하긴 해라 네. 달로아님이 아주 똑똑해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당시 공룡의 95%가 멸종했어요. 그중에 5%는 살았네요? 살았어요. 그 5%는 아직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얘네가 조류예요. 새. 조류는 사실 공룡의 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조류 안에 포함되는 네. 새 다 공룡이에요. 새는 다 공룡이다? 아 치킨 어. 그럼 양념 공룡 후라이드 공룡도 먹고 맨날 공룡 알 먹고 아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닭과 아주 가까운 공룡이 우리 북곤형의 페이버릿인 벨로시랩터 어? 말도 안 돼 그 무서운 애가 치킨이랑 같은 크루라고요? 영화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예, 벨로시랩터 아, 아니 얘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사냥꾼이야 하지만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아니야 이건 야 이거는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박사님이 잘 모르시네 왜냐면 내가 이거 뭐 이게 보니까 학자들이 어쩔 때는 공룡이 이 모습이 맞다 갑자기 어느 날 털을 달아가지고 얘가 맞다 아니다 얘 털이 없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고요 바뀌기를 하는데. 실제 공룡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긴 하죠. 지금 그러면 가까워진 게 이게 털 달리네요? 예, 이게 깃털로 달린 모습의 벨로키랍토르인데 이게 실제 존재했던 살아있을 때 보면은 진짜 그냥 발톱 달린 새일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영화는 영화니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런 화석이 발견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화석이 아예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아 이렇게 털 아 잠깐만. 근데 화석으로는 털 같은 거는 약간 분해되고 없을 텐데? 깃털 화석도 나오고요. 우와, 진짜로? 네. 피부 화석도 나오고. 진짜. 심지어는 이 깃털이 너무 잘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굉장히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면은 그 색소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아~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 과학적으로 다 밝혀야 됐구나. 네. 그거를 보면은 얘 색깔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아는 벨로시랩터는 이건 아니다. 비슷한 추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저 거북선의 철갑이 철갑이 아니라 나무라고 옛날에 처음 알았을 때 비슷한 추가를 봤어요. 충격받죠. 네. 아니 어떻게 거북선의 철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공룡은 저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아니 털이 달리고 이게 새 스타일이었다니. 그죠? 공룡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생태적 지도 다 먹어버리고 거의 뭐 1억, 1, 2억 년 동안 지금 포유류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번성을 했는데 이렇게 문명을 이룰 정도로 똑똑한 공룡들은 왜 출현하지 않았는지 사실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룡은 커졌잖아요. 뇌도 커지는 건 되게 사실 간단하거든요. 뇌세포를 더 많이 만드는 거는 타이머만 조절하면 돼요. 세포를 언제까지 분열할 건지 타이머만 조절하면 되는데 왜 저는 그런 공룡이 출현하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 필요가 없었다고요? 예쁜 꼬마 선충도 그렇게 만족하고 잘 살잖아요 그 그렇지. 모양대로 세포 명확대로 아니 공룡이 똑똑한 공룡이면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만큼 인간도 갑자기 똑똑해졌잖아요 그 똑똑해질 만한 충분한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룡도 그런 사건을 못 겪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똑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티라노는 네.
초식 공룡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랑 되게 비슷했을 거예요. 뭐 육지거북이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도 이렇게 비교적 내가 큰 공룡 안에 저기 포함이 돼요. 볼링핀만 해요, 내가. 와, 진짜 크네요. 네, 큰 편이에요. 근데 사실 몸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몸 크기 대비에는 작긴 한데. 아니, 근데 공룡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또 사라졌긴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또 녹화 시간도 다른 때보다 되게 길고 한 거 보니까 공룡이 슈퍼스타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공룡이 그리고 현재는 인간이 지구의 어떤 짱이라면은 인류가 멸종한 다음에 어떤 동물이 짱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인간이 멸종할 때쯤 되면은 분명히 다른 생물들도 많이 그때는 죽었을 거예요. 아, 인간이 네. 죽을 정도면? 네. 새는 분명히 멸종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그렇죠? 이미 지금 많은 새들이 지금 멸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얘네들이 그 먹고 사는 서식지를 많이 지금 잃었어요. 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생물 양이 지금 거의 70%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생 동물의 그 생물 양이 멸종인데 살아남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류가 멸종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박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박쥐가 인류가 멸종이 되면 박쥐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어쩌면 저는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영장류들 중에서 혹성 탈출처럼. 예, 시저. 내가 생각 그랬어. 내가 있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그 침팬지가 있다 이거야. 일부러. No. 일부러. 어. No. No. 할 수 있는데. No. 할 수 있는데. No. 할 수 있는데. 시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입을 닫고 있는 침팬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호모 사피엔스 맞으시죠?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유인원이 왠지 그 이 세상을 인간이 없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막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 누리면서 그렇죠. 막 경부고속도로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근데 저는 이 가설이 조금은 아닌 것 같은 게 사람이 현재 생태적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쉽사리 놓을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사람이라는 사람은 종이, 인류라는 종이. 인류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않으니까. 인류가 멸망을 했으면 당연히 영장류라든지 못 버티는 다른 종류들도 비슷한 것들은 멸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설치류 같은 뭐 쥐 같은 것들, 쥐? 진짜 작은 포유류들 그때도 이제 그 운석충돌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와. 아마도 진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 아이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사람 같은데요. 저는 박진영 박사님 쪽 의견에 좀 더. 박쥐가 박쥐. 네, 박쥐가 얼마나 경이로운 생물이지 않아요? 만약에 싹 죽는다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생물은 진화할 때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그 기존에 있는 걸 변형시키거나 기존에 있는 걸 써먹잖아요. 일단 먼저 난놈이 한 번 더 지배할 것 같은데요. 박쥐가 사실 새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생존력이 뛰어난가 보네요. 생존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장 빨리 나는 새. 그러니까 칼새가 시속 116인가? 칼새가 나는데요. 박쥐는 160으로 납니다. 와, 160이면은 네. 와, 1000cc짜리 오토바이 속도인데. 와, 오타니가 던지는 거 아닙니까? 공룡이 새로 진화했을 때 얘는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날개 만드는데 박쥐 손가락을 다 늘렸어요. 네 개를 늘려가지고 얘는 엄지 손가락도 있고요. 네 개를 늘려서 이걸로 그 기동력이 좋습니다. 날개를 하면서 날개막으로 호흡도 할 수 있고요. 수컷 중에 젖 만드는 애들도 있고요. 수컷인데 젖을 만들고?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적절히 확실한 건 밤에 날 수 있다는 특징이 제일. 당신 누구야? 왜 이렇게 다 알아? 박쥐를 좀 좋아합니다. 아니, 곤충 전문가인데 와, 박쥐도 알고 무슨 누르면 그냥 나오는 좌팍 사진이에요? 박쥐가 이럴 때마다 곤충이 무서워가지고 다 그 대응책들 있거든요. 천적이라서 잘하시는구나. 엄청 박쥐, 곤충이 다 천적이 박쥐들이에요. 곤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된다. 네, 곤충이 처음에 날았는데요. 따라 난 게 임룡이고요. 그래서 아이고 해서 갔다가 또 난 게 새고요. 그래서 밤으로 도망갔는데 또 나온 게 박쥐예요. 그래서 박쥐의 그 대응책들이 다 그 곤충들이 있어요. 그럼 미래에는 이 쥐들이 약간 인간뼈를 박물관에다 넣어놓고 얘네들이 구경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박쥐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연예계의 대표적인 동안입니다. 청소년기 때 확 가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역주행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늙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좀 이제 나이 들어간다. 지금 아직도 난 꼬마 같거든요. 근데 내가 왜 늙어야 되냐고요. 딱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노화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전염구역, 전염구역 독가스 같은 게 네, 독가스 같은 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해답을 알고 있는 생명체가 꽤 많이 존재하긴 한다. 히드라. 아, 히드라. 히드라는 몸의 절반 정도가 줄기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효과 있습니까? 하나의 유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만으로 두 배가 되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한 천살. 천살.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천살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진짜요? 만약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어떨 것 같습니까?